이번에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우리만 소외가 됐다라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는 2% 정도 지수 자체가 다른 데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힘들어하거든요. 일본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반도체 수출 제한 때문에 당연하죠. 그게 이제 크다고 보시나요? 오늘 좀 많은 그게 말씀이 오늘 있으겠네요. 아침에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아시는 그 댓글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좀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이제 얘기해 드는 건데, 시장이 이렇게 바뀌니까 말을 안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장초 반부터 한1% 가까이 상승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중국 증시도 지금 상해 종합이 2% 넘게 그쵸, 급등을 하고 그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천 종합 같은 경우는 3% 넘게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왜 이런 식이냐면요. 일본이 뜬금없이 이상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 일부 좀 움직이 그 규제를 한다든지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양날의 칼입니다. 뭐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그 관련된 제품들의 판매를 하는 게 그걸 수입을 하는 이게 그 매수한다고 그러죠. 그쵸. 매수하는 주체 중에 70에서 80%가 우리나라예요. 그거 우리가 대일 적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규제를 한다면 우리나라야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거의 대부분 다 그쪽에 의존돼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일본은 그러면 맞아요. 예. 일본은 그러면 일본은 그걸 그냥 어디다 팔 건데? 수혜를 그냥 그러고 말 것이냐. 자기네들도 적자 볼 텐데. 자기네들도 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아, 이게 좀 돼가지고 장 초반에 좀 밀렸다가 외국인들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적극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빠졌고 막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 일본이 왜 갑자기? 왜 위안부 문제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건드렸어요. 아베가 트럼프를 따라한 거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아서 그렇지. 문제는 아베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충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야, 트럼프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이고 막 풀고 막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는데, 아베 입장은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위안부 문제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문제. 자, 그러면 일제시대 때 문제를 건드리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데가 어디죠? 중국이죠. 그리고 북한은 당연한 거고. 다 중국이, 적으로 돌릴 수도 있네요, 지금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돼버리고 이 이슈가 좀 커져버리면, 일제시대 때 일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라고 해버리면, 일본은 적을 너무 많게 줘요. 거기다가 또 어저께 이 아베 같은 경우는 이걸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자기의 입지를 좀 강화시키고 참여 선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한마디 하죠. 야, 미일 정상회담, 아니 미일 안보 조약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고, 또 하나 있었죠. 이게 그 아베가 좀더 확산이 되면서 자기한테 소프트라이트가 딱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DMZ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남북미 회동이 역사상 처음으로 있으면서, G20이 있었나? 다들 그런 생각이죠. 일요일 날에 다 까먹었어요, 그거는. 일본의 신문들조차도 G20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삐진 거예요. 이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고요. 이게 장기화되기에는 일본의 부품 산업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부에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펼치는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야, 미안 미안 하면서 이게 하기에는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정서에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충수라고 보시면 돼요.